네, 계속된 폭염으로 하천에는 녹조가, 바다에서는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강과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 오존 농도까지 높여서 최근 오존주의보가 자주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 호흡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오존에 대해 김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존은 산소가 분해돼 산소 이온이 된뒤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이 오존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지상에서 약 20에서 25km 고도, 성층권에 두께 약 20km에 걸쳐 분포하는 것이 오존층인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존이 지상에 만들어지면 공해 물질이 됩니다. 지상의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 물질인데,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에 배기가스 중에 질소 산화물이 분해돼 산소 이온이 생기고, 이 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지면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고,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1995년부터 오존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 중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0.3 이상이면 경보, 0.5ppm을 넘게 되면 오존 중대경보가 내려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일까지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56회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인 55회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연입니다.